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볼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index라는 파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그리고 status라는 명령이 어떻게 동작하는가도 우리가 지레짐작해 봅시다. 지레짐작? 예, 짐작해 봅시다. 짐작. 예, 제가 소스코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예, 제가 혹시 틀린 말을 하면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기 파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git status를 했을 때 git이 커밋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git은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확한 처리 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봤던 파일들 중에는 index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의 그 가장 최신 커밋 있죠? 이겁니다. 이거 두개 사이의 차이를 비교하면 커밋할 게 있는지 없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기 있는 index에는 이런 내용들이 쭉 담겨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가장 최신 커밋의 트리에 클릭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내용과 index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일치한다면 현재 커밋할 것이 없는 것이다 라는 뜻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럼 제가 이번에는 f2.txt를 또 수정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x를 넣고 wq 엔터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git 스테이터스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git은 f2.txt라는 파일이 수정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줄까요? 추정해보면 git은 여기 있는 이 index라고 하는 파일에 적혀 있는 f2.txt의 내용 여기 있는 이 해시 아이디죠. shi1id 값요 값과 f2.txt라는 파일의 내용이 만들어내는 그 값이 다르다면 우리에게 f2.txt라는 파일이 수정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git add f2.txt를 해보면 git status를 했을 때 git이 f2.txt라는 파일이 수정된 건 똑같은데 아까는 뭐예요? changes not staged for commit이라고 되어 있고 이번에는 changes to be committ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차이는 여기 있는 요것은 그냥 수정만 된 상태고 commit을 했을 때 얘는 commit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죠.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git add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commit했을 때에는 commit이 됩니다. 그럼 두 개의 차이는 무엇인가?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index라고 여기 오브젝트가 생성됐고 XYZ가 들어있고 방금 우리가 추가한 변화죠. 그리고 index에는 XYZ를 가리키는 이 오브젝트를 이제 가리키게 되니까 git의 입장에서는 index라는 파일이 가리키고 있는 f2.txt의 내용과 우리가 수정한 f2.txt의 이 내용이 같으니까 git은 f2.txt라는 파일이 이제 커밋 대기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 또 하나. 그리고 git은 이 인덱스의 요 내용과 5, 0, 4, 2, C로 시작하는 이 내용과 커밋이 어딨나요? 가장 최신 커밋. 이 커밋의 트리가 가리키는 f2.txt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면 git은 인덱스의 내용과 최신 커밋의 마지막 커밋의 트리가 가리키고 있는 f2.txt의 내용이
다르다면 현재 f2.txt는 add가 되어서 index에 add되어서 commit 대기 상태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git commit 그리고 4라고 하고 저장을 하면 commit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commit이 만들어졌고 그 commit의 tree에는 f2.txt가 이제 042c거든요? 그리고 index에도 f2.txt가 042c고 그리고 우리의 그리고 내용은 xyz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그 디렉토리에 있는 f2.txt라는 내용도 xyz이니까 xyz니까 저장소와 인덱스와 그리고 우리의 프로젝트 폴더 이제부터 워킹 카피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git은 git status를 했을 때 더 이상 commit할 것이 없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index라는 파일, 즉 그리고 commit의 tree 요거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저는 이제 그 복잡한 개념들은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많이 찾아봅니다. 그러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개념적으로 잘 정리된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git working directory index vs repository 이렇게 해서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면은 workspace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우리가 그 .git 디렉토리 바깥쪽에 있는 그 뭐죠? 그 우리 프로젝트 폴더 지금까지 제가 프로젝트 폴더라고 했던 거 이제부터는 working directory라고 부를 겁니다. 그곳에 있는 내용에서 여러분이 add를 하게 되면 그 내용들이 인덱스 파일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commit을 하면 인덱스 파일에 등록된 내용들이 여러분의 그 리파지토리의 오브젝트로 저장이 되는데 commit 오브젝트가 저장이 되고 그리고 tree가 저장이 되고 그리고 파일이 저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다른 이미지를 보면은 여기 또 비슷한 얘기입니다. 워킹 디렉토리에 있는 것에서 git add를 하게 되면은 아까 봤던 이미지에선 요 중간에 있는 부분이 index 파일이었거든요. 걔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index 파일이고 그리고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index란 말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commit 대기 상태라는 의미에서 staging area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commit을 하게 되면 그것이 리파지토리로 저장이 되는 것이죠. 또 여기를 보면은 여기는 또 워킹 트리라고 돼 있네. 워크 트리. 용어들이 다양해서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워크 트리에서 add를 하면 레지스트가 되고 등록이 되고 어디에? 인덱스에 등록이 되고요. 커밋을 하면 그 인덱스에 등록된 것이 리파지토리에 등록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working directory 또 index 또는 staging area라고 부르는 것 또는 cache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repository라는 이 세 가지 3자 또는 그리고 또는 캐시 그리고 이렇게 이 세 가지의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내부 메커니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